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,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얘기해도 되는 줄 알고 아마 했던 모양인데. 자,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준비됐나요? 동영상을 한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저희 가세현 쳐들어왔던 동영상.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? 네,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. 우리, 예, 저기 보면 우리 여직원들이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지금 막아서는데 저럴 때도 막 힘으로 밀고 들어오고 저러면서 촬영은 또 무단으로 우리, 여직원들 얼굴을 노출하게 촬영을 했습니다. 저 만약, 방송을 하면 그거 역시도 또 추가 고발을 하겠습니다, 저희가. 네. 네. 자기가 저렇게 또 방송을 했어요. 이만이 가짜 시계 문재인 야바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있는 자가 바로 요새 이게 이만이와 이 피원찬 사진이 같습니까? 윤선 장님이죠.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층에 내려와서도 계속 저렇게 방송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.